그냥 우리 이거 먹자. 혜나 이리 와. 또? 또 또? 오, 이거 먹게. 이거. 아, 현이가 따 먹을 거야? 따, 따. 따, 따봐. 아빠 먹을게. 빨간 거, 빨간 거. 이런 것만 없어. 빨간 것이 맛있어. 좋네. 이 보리수가 약간 그 단맛하고 신맛도 있는데 마지막에 좀 떨린 맛이 있잖아요. 우리 현이가 보리수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이거 몸에 좋은 건데. 그래도 국물 쪽 빨아먹고 떫은 맛이 느껴질 때 저한테 주니까 다행이에요. 자. 아잉? 먹어야지. 그거 맛없어. 빨간 것이 맛있어, 빨간 것이. 빨간 거. 여기 있는 좀 빨간 거. 빨간거 다 익었다. 먹어 이제. 그렇지, 잘한다. 빨리 해. 맛있지? 그렇지, 어, 진짜 맛있었어. 엥, 현이가 보리수 열매를 먹고 있어요. 우리는 이걸 어렸을 때 파리똥 열매라고 했는데, 지금 약간 떫은 맛이 돈다고 지금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. 알았어, 알았어. 어, 먹어봐, 먹어봐. 이제 그다음부터는 맛있는 맛이야. 시고 단맛. 얼른 먹어봐. 그 멋있게 입에서 싹 먹고 씨를 퇴 하고 뱉어야지. 그렇지. 이렇게 오물오물 작은 입으로. 약간 떫은 맛이 있다는 거 아시죠? 저렇게 먹고는 제가 파리똥 열매 먹는 걸 가르쳐 줬더니 저렇게 먹고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건달 같은 느낌? 자,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? 보셨어요? 이게 재밌어가지고 약간 떫은 맛이 있는데도 잘했어, 잘했어. 네. 또 어때요? 약간 건달 같은 느낌 났어요? 진짜 인상 써가면서 먹어. 또 아까 그거 멋있는 거 보여줘. 응? 이렇게 하는 거? 약간 시고 약간 떫은 맛 때문에. 근데 이제 단맛도 있으니까. 근데 그것을 다 섞여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더니 제가 씨 뱉는 모습이 멋있었나 봐요. 그걸 따라하고 있네. 아, 잘했어. 우와, 또 이렇게 뱉었어? 또 해. 이것은 끝나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벌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아, 씨 뱉는 모습 정말 박력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들죠? 안녕. 아까 보리수를 이게 보리수를 아까 요만큼씩 두 번을 땄는데 이만큼은 현이가 다 먹어버렸어요. 이게
너무 맛이 있다기보다는 멋있나 봐요. 이 먹는 게. 그래서 다 보고 재밌나 봐요. 먹어버렸고. 이 보리수를 왜 따냐면, 이 보리수의 효능이 첫 번째, 그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한테 좋고, 두 번째, 항산화 작용으로 그 노화 방지 효과가 있대요. 그리고 뭐 세 번째 또 있어요. 내장 기관에 좋고 설사를 먹게 하고 막 여러 가지. 근데 끝까지 다 읽으면 거즘 만병통치약이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사실은 1, 2, 3번까지만 믿어요. 그 뒤에 막 열 몇 가지 효능이 있는데 모든 약초들이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이게 먹는 약초들이, 나물들이 약효가 결국은 모든 걸 다 합쳐놓고 나면 똑같아져요. 그래서 저는 1번, 2번, 3번까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믿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1번, 2번 기관지에 좋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, 그래서 제가 이걸 주아씨한테 아침밥으로 주려고 그래요. 아침밥이든 저녁밥이든 한 끼 식사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. 왜 그러냐면 저는 정신 연령이, 마음이 항상 17살인데 외모는 거즘 72 정도 돼 보이잖아요. 그 뭐 산신령으로 오해도 많이 받고 두사란 등 뭐 이런. 전 전혀 안 그래요. 전 그냥 철부지 어린애일 뿐이에요. 근데 주아 씨는 겉모습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, 제 눈에만 그런가? 근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그 성숙해 있어가지고 45이에요. 그래서 주아 씨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려고요. 이걸 이렇게 밥 대신 먹게 함으로써 유지를 시켜주고, 저는 그냥 철부지니까 그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부터인지, 아니 그냥 타고 났나 보죠. 저는 원래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늑수구레하게 보였으니까. 주아 씨는 평생을 그렇게 젊게 이렇게 애띠게 보였을 거예요. 그래서 타고 났나 봐요. 잘 만났어요. 그래서 한쪽은 애띠고 한쪽은 늑수구레한데 하는 짓은 철부지고, 한쪽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의젓하고 뭐랄까 그 이렇게 마음이 좀 넓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거,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그 주아 씨하고 저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려고요. 그래서 너무 예쁜 주아 씨한테 너무 예쁜 이 보리수를 미기 갖고, 잘 미기 갖고 이렇게 그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이 보리수를. 그래서 현재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이 매일마다 이 보리수가 이제 그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꾸준히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익는 속도가 딱딱딱딱 있거든요.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꾸준히 제가 이것을 주아 씨한테 밥 대신 먹일 생각입니다. 안녕.